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원경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위원장이 노인들의 비하 폄훼 발언을 했다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 교수단체들이 잇따라 성명을 내고 자 교수직에서 물러나라 또는 이 혁신위원장직에서 물러나라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자 지난 4일에는 전국 교수 한 7천여 명이 모여있는 6천여 명이 모여있는 정교모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교수단체인데 이 단체에서도 이 김원경에 대한 발언에 비판을 하면서 물러나라 이렇게 했고 오늘 또다시 여교수 총연합회도 교수 먹칠하지 말고 빨리 교수직에서 물러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로서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같은 교수라도 창피하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치하려면은 아예 교수직을 내려놓고 정치를 하라. 교수라는 입장에서 그런 발언이 말이 되는가? 자 여기 모두 다 이 그 노인 폄하 비하 발언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최근에 본인의 부적절한 과거사에 관해서도 자 언급을 말하자면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걸 반영한 것 아닐까. 정교모는 이 과거사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지난 4일날 발표를 했고 여교수 총연합회는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들의 성명서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국 여교수 총연합회는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는 우리 교수 사회와 같은 동료 여교수의 명예에 먹칠하지 말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물러나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교수들도 부끄럽다는 겁니다. 여기 단순하게 노인 비하 폄하 발언뿐만 아니라 최근에 지금 남편과 또 시부모 이 사건 여러 관련해서 지금 시누이가 폭로한 것과 관련해서도 여기에 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표현을 하지 못할 것 같다. 너무나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다 감성적으로 느끼고 있는 속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도대체 이 사람의 정체가 뭔가 그런 걸 종합해가지고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한 것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들은 김원경 위원장의 잇따른 망언에 교수 사회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적 발언이라지만 현직 교수 신분인 학자의 언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상식과 금도를 벗어나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이른바 여명 비례투표 발언을 두고 이들은 귀를 의심할 정도로 폐론적이다. 어르신 폄하에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고 보통 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논란 이후에 대한 노인회를 찾아 사과한 태도조차 무승의하다 하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초선 의원을 코로나 학력 저하 세대에 빗대서 표현한 데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현역 교수가 팬데믹 시기에 대면 학습 부족 등으로 배움에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을 어떻게 정치적 지적의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가. 스승으로서 진정으로 제자의 고충을 공감하고 소통과 학습 부진을 염려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발언이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부 다 자기 정치적 이유를 이해를 위해서 이용해 먹었다. 그렇게 쓰면 안 된다. 그런 표현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코로나 창궐 할 때 대면 수업을 못 해갖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초선 의원들도 마치 그때 학생들처럼 그렇게 해서 지금 뭔가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비판한 거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직함까지 생략하면서 대통령을 비난해놓고는 정권 교체 후에도 연봉 3억 원의 금융감독원 부원장직 임기를 지켜온 처신, 이 또한 위선적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출세 지향적으로 사는 것은 자유이지만, 자, 동료 교수 사회의 자존을 무너뜨리고 학생에게 모범이 될 수 없다면 강단에서 내려오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강단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교수라서 철없이 지내고 정치 언어를 몰랐다. 이렇게 사과를 합시고 교수 집단까지 무시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과할 때 내가 교수라서 철없이 지내고 정치 언어를 몰랐다. 아니 그러면 교수 집단이 전부 다 그렇게 철없다는 말인가?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은경 위원장은 정당의 혁신과도 배치되고 교육자로서도 자격 미달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학자로서 최소한의 양심, 인격, 품위 그리고 직업 소명을 망각한 김은경 위원장은 교수직을 내려놓고 정치를 하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교수직을 내려놓고 정치를 하라. 그러니까 교수 사회가 창피하다는 겁니다. 교수가 전체적으로 창피하다. 자, 이게 오늘 여교수 총연합회가 낸 성명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정교모 전국 대학 교수들의 모임인 정교모 한 6천여 명이 모이는 이 단체도 자,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4일날 발표한 성명인데 노소간 차등 선거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까?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의 발언에 말문이 막힌다. 참 부끄러워지게 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왜 나이 든 사람들이 우리 미래를 결정하느냐?
여명에 비례해서 투표해야 한다는 아들의 중학생 발언을 소개하면서 대개 합리적이고 맞는 말이다 이렇게 동조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같은 당 양이원영도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오래 살 청년과 아이들이 그들 미래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맞장구를 짓다는 데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론이 비등해지자 김 교수는 교수라 철이 없어서 자, 이렇게 말했다. 이 당의 요구에 노인회에 가서 억지 사과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우리 사회 지도층의 정신머리가 이토록 타락했는가를 자문해야 하는 세태다. 어른은 아이의 거울이고 지도층은 민초의 귀감일진데 김원경 교수의 발언과 행동은 어른의 도리 그리고 공인의 책무에 먹칠을 한 것을 넘어서서 인간의 도리를 무참하게 밟아버린 작태다라고 아주 맹렬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원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에 묻는다라고 하면서 김 위원장은 스스로의 발언과 어정쩡한 사과가 국민의 대한민국 모든 국민 그리고 투표권을 가진 주권자 국민에게 대한 가장 큰 모독임을 과연 모르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현재 민주주의는 1인 1표제를 획득하기 위해서 수백 년에 걸쳐서 인간 존재의 가장 신성한 피해 행진을 해오면서 만들고 제대로 정착시킨 결코 깨질 수 없는 원칙, 본원적인 원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원적인 원칙이다. 이 사실을 모른다면 자, 김원경 위원장은 나라의 주인인 보통 사람들 주권자 국민의 자격도 없음을 자각하기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알고 그랬다면은 김원경 위원장은 대한민국과 민주공화국을 개인적으로 경멸한 것을 넘어서 인륜적, 정치적, 역사적 범죄를 저질렀음을 자인하고 앞으로 스스로 반성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외에도 긴 서면서입니다. 여기 정경호 서면서는 꽤 깁니다. 자, 그래서 쭉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자, 그래서 김원경 위원장은 즉시 스스로 위원장직을 물러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더불어민주당이 그녀를 사퇴시켜야 하는 것이 정도다. 자, 이러지 못하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정당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공화국에서 공당이 민주정당임을 스스로 포기하면 국민은 그 정당을 사멸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김원경 교수, 우리 같이 철 좀 듭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의 본령은 교육과 연구이지 완장질이 아님을 김원경 씨, 우리 부모의 도리에 맞추어 삽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부모도 자신의 자식의 인격권을 침해할지도 모를 은사와 행동을 해서 안 된다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인간과 문명의 도리를 지키도록 노력해 나갑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알고 교수 단체들이 자,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교수 총연합회에서는 교수직을 아래 내려놔라. 그리고 정교무 전국 교수연합회에서는 아주 혁신위원장 자리를 물러내라.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교무는 이 개인 가정사가 터지기 전이었지만 거기도 이게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 자, 인륜과 뭐 이 도리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 보면 그야말로 이 김원경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부적격자 발언 내용들을 보고 다 지적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